지난주 미국의 부채 상한 증액 합의에도 불구 S&P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과 미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불황 우려, 그리고 유로존 재정 위기의 전이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.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글로벌 달러의 수요가 몰리면서 글로벌 달러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. 금주 초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향후 2년간 최저금리 유지 및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무언급으로 뉴욕 증시는 반등하고 글로벌 달러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경기 둔화로 인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당분간 미 국채와 글로벌 달러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글로벌 달러의 강세 분위기는 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